아프기도 아픈데 혼자 있지. 가족은 뭐 밥은 조금 서럽지. 입을 못 찢어. 한입 크게 못 먹어. 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띵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켰냐면요, 간만에 돌아온 겟레디 윗미. 솔직히 말해서 단발로 자르고 나서 기념으로 그냥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이렇게 또 돌아왔다 해버립니다.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박뚜기 단발 브이로 겟레디 윗미. 지금 머리 스타일링은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수리 부분을 그게 딱 똑대가지고 그냥 앞머리는 제외하고 이렇게 나머지도 대충 이렇게 땡겨가지고 위로 묶으시면 돼요. 스타일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정신이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또 시험을 봤거든요. 오늘도 시험 봤는데 내일도 시험이야. 그 다음도 시험이야. 아무튼 이틀이나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놈 샤끼도 그냥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구상포진. 잊을만 하면은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겠어요. 어제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비빔밥을 먹는데, 이게 원래 비빔밥 한입 크게 먹어야 지맛이잖아요. 근데 째깍째깍 먹게 되니까 입술이 아파가지고 입을 못 찍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입 가득 못 먹고 그냥 째깍째깍 먹으니까 좀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프기도 아픈데 혼자 있지. 가지고 뭐 밥은 조금 서럽지. 입을 못 찢어. 한입 크게 못 먹어. 얼마나 서럽던지. 분말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또 요즘 올라온 게 많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컨실러를 좀 깔아주기 시작할게요. 전 여기, 이건 여기, 이거는 한스키 블레미쉬 커버로 브라이트 쿠션 퍼플을 이용해서 뚜달뚜달 해줄게. 뚜달뚜달 뚜달뚜달 뚜달뚜달.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저번주에 다 끝났는데 저희도 이번주에 시작해가지고 왜? 그것도 서러운 거예요. 뭐 어쩔 수 있나. 뭐 시험 못 치긴 했는데 제가 또 뭐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뭐를 잘하겠습니까? 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험 치고. 쿠션 Active Horse Double Lasting Cushion Glow Neutral Vase 색상이고요. 요즘 제가 피부를 아예 안 해요 잘. 근데 집에 있는데 뭐하러 화장하냐. 근데 이게 겟레디 윗미인가? 까짓거 그냥 화장하고 편의점 갔다 오죠 뭐. 어디 가지도 않는데 이게 겟레디 윗미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편의점 갔다 오면 뭐 그것도 그냥 뭐 겟레디 윗미 아닌가요? 아시겠죠? 또 낮에는 좀 더운데 밤이랑 아침이 추워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비염이 또 실실 또 올라올라 하더라고요. 비염은 평소에도 있었는데 요즘 또 더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걱정이야 걱정. 코 막히면은 또 음식 맛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오늘 틴트를 바를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항상 요쪽에 나요. 요쪽에도 안 나고 요쪽에도 안 나고 요쪽에도 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기 나. 항상 여기. 항상 왼쪽 윗 입술에 나요. 아니 불로 지져야 되나? 파우더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파우더 이건 스킨푸드 피치 뽀송 멀티 피니쉬 파우더. 대충 흔들어 제껴가지고 톡톡톡톡. 눈가 섀도우 바를 때 너무 유분기가 있으면 딱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눈가, 나머지는 대충 이 섀도우를 들어가서 세우도. 요거는 홀리콜리 커피 스매칭 섀도우 바나나 도어스트 에베네네 투시트 색상입니다. 이것도 거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죠? 요즘 또 어떻게 화장했는지 또 까먹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참.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싹싹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리짱 마이 옴브레 색상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짙은 음영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발랐던 베이스보다 한 단계 아래쪽으로 눈두덩이 쪽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냥 방치하면은 1, 2주 정도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입술이. 이번 주 주말에 또 대전 갈 일이 있는데 어디 갈 때마다 이런 거 같아. 꼭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는 꼭 이런 게 한 번씩 나. 그 약간 타이밍이 그지 같아. 그래서 아주 그냥 스키들아 아주 그냥 Look at my eyes, couple.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거는 거의 눈꼬리 쪽으로 위주로 해서 음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막 붉은색, 붉은 섀도우 그런 거 자주 썼었는데 요즘 그냥 브라운만 찾게 되더라고요. 머리 흑발도 그렇고 제가 렌즈를 검정색으로 끼게 되니까 뭐 다른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길었어요. 솔직히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은 했단 말이지. 요즘은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음영을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오케이 이제 넥스트 아이라이너. 죽지도 않고 계속 쓰고 있죠. 키스미 아이.
브라운 아이라이너 손가락을 인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려 밴드 쪽도 그냥 똑같이 그려줍시다.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퍼펙트 뭔 뜻이냐고요? 퍼펙트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단어 퍼펙트 영어 발음 퍼펙트. 매쉬크래 눈을 찝어줍시다. 사장님씨 찝어줘요. 한 놈도 뒤처지지 않게 빨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따따 짜자 궁짜 짜짜라 짠짠. 속눈썹이 요쪽은 곧게 펴져 있는데 요놈 왼쪽 눈은 사선으로 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왼쪽 눈은 많이 망해요. 그냥 뭐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꽤나 자문자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적 있으시나요? 핸드폰 켜놓고 뷰티 유튜버처럼 이거는 마스카라 어디 제품이고요. 이거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라볼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 생각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뚜기 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뭐 이런저런 거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적성 맞으면 바로 뷰티 유튜버 하는 건데 지금. 근데 거울을 이제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바로 거울 조명빨을 받아버리네. 스포트라이트. 귀신같이 나온다. 키스미 제품인데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아 한쪽 끌 바로 말려. 아이 진짜 오늘 왜 이래 정말. 오늘은 왠지 애교살에 살짝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비비드 터치 아이즈 많이 달린. 제가 이거 정말 자주 쓰거든요. 이것도 정말 자주 쓰는데 정말 글리터처럼 블링블링한 건 부담스럽다. 살짝 쉬머하게 그냥 아주 그냥 약간 온온하게 빛이 나는 거를 원하신다면 이거 추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눈 밑에 가운데 이 정도. 애교 쉐이디 완성이 됐어요. 힘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요거 블러셔 Tucker for school jelly brush. 이거 에브리컷 샤벗. 이 느낌이 뽕뽕 톡톡톡. 반대쪽도 톡톡톡. 오케이. 이거는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머지 글로피 틴트 오묘 색상입니다. 머지 거고요. 누디한 색상이고요. 이렇게 또 발색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입술에 발라주도록 할 건데 오늘 이 영상 중에 가장 고난인 부분이에요. 요놈 구순 포진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발라야 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냥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 입술. 윗입술이 고난인데 제가 음파를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립틴트를 그냥 안 되겠어요. 그냥 요 부분 제외하고 요쪽 부분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하게 생겼냐? 카메라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밀려오네. 아파. 아프니까 환자다. 아파. 안경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공부 잘 생겼네. 간지템 헤드샷. 나의 모든 걸 음악에 맡기겠어. Music is my life. 나다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 이렇게 해서 저의 단발 기념 머리 스타일링과 같이 갤러리 님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건데 다음도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따봉. 그럼 더 다음 장면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